그러면 사모님하고 어떻게 뭐 의견 충돌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? 아... 저희는 엄청 싸우거든요. 어제도 싸웠어요 사실. 같이 일하니까. 그 싸우고 장사하는 거예요? 안 싸우고 있어요? 아! 아니 뭐 1년 365일 24시간 붙어있는데 안 싸운다는 걸 거짓말인지. 맞죠. 저 사실 어렸을 때 그 대학 다닐 때 이모하고 사장님하고 싸우는 거 몇 번 봤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장님께서 거의 요리사잖아요, 맞죠? 맞아. 근데 집사람은 이제 그때는 네. 뜯어보고 팔이 하니까 아파서. 팔이 아프다니까 아. 내가 이제 답답한 거 뽑고 해야지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더 잘하지. 아 사장님 진짜 진짜 그 면목동 최수종이지 않습니까? 예. 네, 완전 사랑꾼이셔가지고. 아마도 근데 사장님 진짜 나 이거 궁금한데 아니 맨날 이렇게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 밥을 진짜 고봉밥 주잖아요. 진짜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주거든요. 막 이제 밥 공기가 미어 터지게 이렇게 주는. 먹여야 되니까 애들 먹어야지 잘 크지. 잘 먹어야지 크지. 진짜요? 애들이 잘 먹으니까 예.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줄이지. 이렇게 방학 커서 근데 여학생들 줄여서 저도 남겨. 이런 서지도 못해. 밥을 하니까 힘들어도 학생들은 못 모르지 힘든 걸.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들다가도 생각을 보려면 힘든 게 없어지지. 없어지고 지금도 이제 저기 이제 배달이 들어오잖아요. 들어오면 그 밥을 시키면서 그에다가 써요. 요즘에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보면 그 메시지 쓰는 거 그렇지. 하잖아요. 건강하셔서 우리 오래오래까지 밥 많이 해주세요. 그러고 쓰고 그러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다가도 배달 들어와서 떡 가서 이렇게 보았을 때 메시지에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럼 내가 또 아저씨 밥하는 데다 뒤에서 다 읽어줘. 읽어준다고. 그런 게 힘이 나는 거예요. 계획은 한 이제 2년? 2년 할까 싶어요. 아 너무 아깝다. 너무 아까워. 그냥 지금 계획은 그래도 모르지 건강에 따라줘도. 지금도 완했으면 좋겠어. 근데 진짜 죽을 건데. 와 1, 2년 남은 건 너무 아깝다. 그 전에 많이 와야 되겠다. 아니 우리 저기 뭐 이상철님이 너무 고맙고 좋죠. 분위기 어느 어마어마하게 그냥 좋아요. 소방은 와서 참여해줘. 저기 해줘. 홍보해준다니까 어? 고마운 거지. 뭐라고? 촬영은 잘 해가지고 뭐 좀 많이 해줘. 수고하셨습니다. 네,